네, 차별화는 우선 사실 뭐 브리딩을 하는 팀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우선 브리딩을 하였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장르적 색깔이나 좀 컨셉이나 스토리텔링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하고요. 색깔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자 또 네, 질문이 계시면 네 질문을 받고요. 없으면 네, 제가 네 질문 하나를 질문 답을 할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, 멤버들이 네. 해준 응원은 첫 번째로 사실 제가 가장 부담이 됐던 이 프로젝트에서 멤버들이 지원 사격을 해준 것인데 뭐 예를 들면 노래를 들어주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서 화이팅을 해주고 그런 격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고 음반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네. 되게 제가 뮤비 촬영 현장에 와달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로 다 와줬고요. 우빈군 같은 경우는 을암리 바닥까지 와줬어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응원해주다가 가고 뭐 막내는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이 많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. 네. 뭐니 뭐니 해도 비슷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네. 멤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또 질문을.